이번 주의 헤드라인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주업 뽑기 출두 저작거리 한반도 비무장지대 역사적 한 걸음 냉전에서 평화로 경기 지역 앞에 사용자 10명 중 9명 계속 활용할 것 북부청 사람들 영상 아카데미 지원 많이 부탁드려요 북부 평화광장 겨울철 새로운 명소 등극 많이 놀러오세요 기대하십시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김성 뉴스쇼에 반갑습니다 아메오사 축구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2019년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순서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의리맨이죠 크리스마스 가이 유진상의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크리스마스맨 유진상 종원님 환영합니다 네. 또 갑자기 또 크리스마스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2019년 대망의 마지막 와우 예, 마지막 예 뉴스, 마지막 네 김성 뉴스쇼가 되겠습니다 아 즐겁습니다 아 오늘 그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그냥 매달렸죠 그냥. 아 그래요? 네. 오전 자 우리 경기 김성 뉴스쇼가 자랑하는 네. 전국 지자체 최초 예 터치 시스템 그죠 네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아, 야 네, 네. 오늘도 좋습니다. 한 방에 네. 한 방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경기도 네. 그렇죠 네. 아니 2019년 올해 보도자료를 혼자 다 쓰셨잖아요 아, 네. 경기도가 생산한 보도자료 중에서 그래서. 보도자료도 되고 그냥 네. 일반적인 유진상 마음대로 뽑고 사야도 되고 뭐 네. 그냥 하는 거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둘 셋 어 그 다음 거 없어 다음 거 없어요? 말 안 했잖아 다음 거 없었어? 국가적으로나 경기적으로 네. 경기도에서나 뭐 나라나 뭐 경기도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저는 3위 계곡 되돌리기 아 그렇죠 계곡 되돌리기 네. 수도권의 와우.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아니에요 네. 절반이 넘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그게 바로 여름철 계곡 이거 정화를 하고 그 불법 시설도 이거 하고서 특사경에서 나가서 철거하자고 시군도 같이 그렇죠. 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계곡이 깨끗해졌습니다 계곡은 진짜 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 복지, 평화 예, 여기에 딱 어울리는 눈에 보이는 뭐 그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 네. 공정, 복지, 평화? 어떤 네. 게 계곡에서 평화롭게 즐긴다? 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돼지열병 아, 돼지열병 네네. 이 아프리카에서 온 돼지열병 때문에 이거 이 끝 그렇죠. 지구 반대편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이거 하면서 참 그 시군에 있는 그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그 저 초소마다 서가지고 8시간씩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서 있고 인원 없는 조그만 시군은 12시간이야. 12시간. 어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저도 이거 하면서 그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저도 여기서 성인지에서 한 24시간 해봤거든요. 아, 24시간인가? 24시간을 해봤는데 와.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에요. 네. 물론 비할 거는 아니지만. 아니 살을 빼려고. 아, 그건 살 때문이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누워있을 공간이 없는 거. 아 그래요? 네. 누워있을 공간. 진짜 무슨 말 하는지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대망의 한번. 1위로 뽑으신 거는. 네, 1위를 한번. 1위는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그러니까 절대 잊을 수 경기도. 없는 거죠. 100년 만에 일본의 그 강제 침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제 침탈, 경제 그렇죠. 네. 경제 공격 네. 이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뭐 우리 뭐 저희 경기도도 들고 일어났고 뭐 와우. 들고 일어났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그 대응을 적절하게 빨리 했다 이렇게 봐야죠. 경기도에서 실제로도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아 효과 나타나고 네. 있죠. 뭐가 있죠? 이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본격 생산에 내년부터는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아하, 또 하나가 네네. 또 이제 반도체 부분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항공용 알루미늄 팔레트. 아하. 네. 항공용 알루미늄. 네. 이게 항공 분야 소재 부품 국산화 1호 기업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경기도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해서 그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여기가 한 4억 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저는 이걸 보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걸 보면 독립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곳곳에서 또 나타나고 있고 뭐 일제 잔재 청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될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실은
저기 처음에는 다들 막 반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국산을 하냐. 경기도 너네들 너무 설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어떤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를 앞으로는 이 글로벌보다는 좀 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고 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나야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오늘 보니까 2019년 동안 맨날 뉴스도 나름 일을 많이 하셨네. 아, 얘기할 거는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경기도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었다. 기적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네. 기적. 내년 2020년도 경기도에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보드뉴스 주간 베스트를 이끌어주신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피디언신의 감성 경제 뉴스쇼. 네, 2019년도 우리 공무원분들 경제 감성 뉴스쇼에 많이 출연하셨죠? 네, 아마추어 공무원들의 리얼 리포팅에 향연 출두 저작거리. 네, 한반도 DMZ는 아픈 우리 역사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이런 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각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언론협력 담당관실 구영슬 주무관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함께한 한반도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적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생태적 가치를 지닌 냉전유산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성과를 거둔 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헝가리 등 국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냉전유산 사례의 유사점을 짚고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DMZ의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대토론회장이 펼쳐졌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보호하고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열린 국제학술 심포지엄. 마지막 남은 냉전의 흔적을 세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경기갬성 뉴스쇼 소식꾼 구영슬 주무관이었습니다. 아,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구 기자님.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구영슬 기자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마저 또 하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DMZ 가보시니까. DMZ를 갔던 건 아니고요. 학술 심포지엄을 갔던 겁니다. 예. 아, DMZ는 아니고? 예. 그냥 회의 다녀오셨구만. 네, 심포지엄에 다녀왔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보호해야 되고 아하. 나아가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서 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DMZ는 가면 갈수록 네. 처음에는 진짜 아픔이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전쟁의 상흔이었던 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를 이제 평화적 가교의 역할로 네, 발돋움할 수 있게끔 네, 개발하고 보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맞습니다. 네, 대화가 뭐 끝으로 저기 마무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어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선물과 같은 우리 박어사님께서 진행한 이 갬성 뉴스쇼 네. 하지마.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 구시 뉴스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부담스럽네요, 되게. 지금까지 2019년 고생해 주신 구시 뉴스의 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대안화폐죠. 경기 지역화폐가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에게 경기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사용자 중에 열의 9분 계속 사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식에 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 전문가 김서현 팀장입니다.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경기 지역화폐 민선 7기 경기도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최근엔 불과 6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기는 등 사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도민과 소상공인 각각 1,000명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사용자 10명 중에 무려 9명이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평균 6%의 할인 인센티브를 주는
구매 혜택 때문이라고 답했고 도입 취지에 공감해서라는 이유도 20%나 나타났습니다. 사용 여부를 떠나 일반 시민의 반응은 6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소상공인 그러니까 가맹 점포들은 63%가 이 사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해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카드나 모바일, 지류 등 시군마다 그 형태나 혜택들이 지역 사정에 맞게 조금씩 다르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의 약 19%가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만 19세 이상으로 따지면 약 200만 명이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특별 혜택을 늘리고 홍보 캠페인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 갬성뉴스소 김서연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김서연 주무관님. 네. 예. 아니 원래 근데 주무관님은 아니시죠? 네, 저희는 팀장님이시죠? 팀장입니다. 네. 왜 주무관? 저기에 그렇게 써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좋아요. 아니 뭐 다 우리가 주무관처럼 이런다는 마음 네. 그 자세 아니겠어요? 네. 자, 우리 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왜 대표에서 나오셨어요? 상인을 위하고 예. 지역을 위하고 그리고 네네. 사원을 위하고 네. 예, 세 가지 포토로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작은 걸 보면 예, 나머지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사전 공고가 미리 나갈 거거든요. 네네. 사전 공고가 나갈 때 와우. 담당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얼굴과 함께 그 사업 공고가 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 상인들이 오셨을 때 아, 저분이 우리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구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아하. 그런 꼼꼼한 배려를 저희가 지금 경상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야 진짜 초대 원장이어서 그런지 정말 거침없네요. 네. 상식적인 거를 그대로 옮기는 건데 네. 되게 감동은 두 배, 세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소 네. 체험하셨던 것 중에서 불편했던 네. 것들을 갖다 아마 이번에 가감하게 해주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또 뭐 네. 갖고 오셨죠? 네. 네. 저희 지역화폐에서 이제 내년도에 공모될 사업 중에 네. 아, 이거 들고 와서 들고 네. 이렇게 홍보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거든요. 홍보 크리에이터 사업은 뭐냐면 그 광고들, 그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들, 그다음에 SNS 등을 만들어서 전파하려고 함지고라는 명칭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와닿네요. 네. 함지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화폐가 네. 내년 4월 1일이면 1주년이 됩니다. 아하, 예. 1주년이 돼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가맹점, 무대 가맹점이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이벤트는 골목 상권이나 시장 상권이 한 대 조합으로 묶어진 곳에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이벤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무대가 있어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네, 시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네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매 고객이 만 원을 구매했는데 네. 지역화폐를 구매했으면 네. 3천 원 정도 할인해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얼마 정도의 물품을 사서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특정 선물을 좀 이벤트적으로 좋은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됐고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에서 지역화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부분을 우대해 서 그런 이벤트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떨린다고 하시더니 할 거 다 하고 가시네. 아니 말이 좀 네. 너무 길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홍보하고 계세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네네. 우리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가맹주 점포들이 네.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예. 하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긴 하지만 네네. 경상원에 있는 지역화폐팀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네. 네. 아무튼 경상원이 하고 있는 향후에 상식적인 일들 네. 네. 큰 하지만 큰 반영을 일으키는 일들 예,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가 김서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디 양진의 지자체 빅감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제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멀리 북부청에서 2주마다 오시는 귀인 한 분이 계시죠. 우리 평화대변인실의 김태희 주무관의 북부청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대변인실 네. 김태희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뒤에 빛이 네, 빛나네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까 또
드렸잖아요. 아니 그 잘렸죠. 나눠서. 아 이거 처음인 거죠? 아, 고맙습니다. 그 못 나가고. 네, 아, 네. 네. 제가 처음 받은 거죠. 이거는 1층 안내 데스크에 네. 네 전시되어 있는 건데 아... 제가 방송 때문에 잠깐 빌려온 거예요. 특히나 우리 북부청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죠. 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네. 느끼려면 네. 북부청사로 오시면 됩니다. 아하. 평화광장 개장한 지가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평화광장에 철마다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네.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는 스케이트장과 이야. 썰매장. 썰매장? 네. 썰매장이 있습니다. 좀 공간이 커야 될 텐데 네. 그게 다 나와요? 네, 제가 봤는데 엄청 넓습니다. 엄청 높고 규모가 상당히 커서 성인들도 탈 수 있습니다. 100kg만 안 넘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왜 저를 보면서 생각하시죠? 아, 100kg가 네. 넘을 네.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겨울 밤에 즐길 수 있는 불빛까지 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 밤에도? 네. 밤에는 엄청 추울 텐데. 그렇죠. 밤에 엄청 추운데 퇴근을 하고 나가면 정말 청사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아. 이제 거기서 셀카도 한번 찍으시고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뭐 추위라기보다 네. 시원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볼거리도 많고 네. 가족과 함께 즐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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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저희가 이 영상 뭐죠? 아카데미에 네. 참여할 인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원을 네. 2년이요. 2년. 2년? 저 남자인데. 아니. 네, 네, 저희가 이제 방학마다 네. 영상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아하. 바로 저희 직원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혹시 북부청 스튜디오에 와보셨는지요? 아, 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어떠세요?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아, 근데 딱 문 여는데 딱 네. 방송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좁긴 네. 좁은데 맞아요. 예,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아마 여기 GTV에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우리 김태희 중관이 네. 또 강사로 또 출연도 하시고.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스피치 리포팅 반을 네,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MBC나 뭐 채널A와 같은 방송국을 가서 또 실무자도 만나고 또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앞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하. 꿀팁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 정말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관련 그 환경에 들어가서 네. 관련된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네.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아나운서 준비할 때 아카데미를 예. 다녔는데 아. 보통 아카데미를 이제 뭐 PD나 아나운서 뭐 연출자가 되기 위해서 방송 아카데미를 많이 다녀요. 네네네. 근데 그게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아, 혹시 그래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비용? 네. 한 5만 원? 아닙니다.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네. 몇백만 원까지 들거든요. 진짜? 네, 학생들이 부담하기엔 조금 많은 와, 비용이잖아요. 네. 그만큼 뭐 양질의 강의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데요. 겨울방학이 좀 더 기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최고의 네. 시설, 그리고 네. 최고의 강사진. 네. 야, 그리고 견학까지. 네. 그 코스 밟으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됩니까?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저희가 갖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 어떠셨어요, 2019년? 굉장히 정신없이 한 해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 네, 올해는 이 경기도에서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영역을 해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처음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아하. 랩도 해보고 저도 랩 한 랩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 예. 랩도 정말 많이 써요. 김밥 남은 거 많이 씌우고. 아, 그 랩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감 소통의 날에서 네. 스피치 강의 네.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네. 의미 있는 한 보내셨군요. 네, 그리고 또 여기 태평 꿀성대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저에게 큰 의미죠. 우리, 네, 끝으로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이제 올 한 해 의미가 깊었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부청 사람들의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내년에도 화이팅. 크리스마스는 마법 지팡이를 이 세계에 흔든다.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노먼 빈센트 필이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 평화였고 그 평화는 아기 예수의 겸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아기 예수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지역 간, 노사 간,
이념관, 공공정책 목표 간 갈등 등으로 오늘까지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만 GDP 27%가 낭비되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충격적인 발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사회적 갈등의 접점에는 소득 불균형이 있습니다. 2012년 크리스마스 때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시죠. 경기 침체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특수 실종. 7년 만에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소비 심리를 자극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나마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매출이 예년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전통시장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내용. 그럼에도 초고가 팔리는 해외 명품 제품들은 이 같은 경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2012년 기사. 우리 경기도는 이와 같은 소득 불균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야심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청년 기본소득을 넘어 2020년 하반기부터 준비된 시군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합니다. 내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펼쳐지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도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먼저 변화를 만들어내고 갈등이 없는 평화의 경기도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2020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갬성 뉴스쇼의 앵커 브리핑 박원사였습니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 네!